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가 긍정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YTN에서 김건희 관련된 뉴스를 축소하거나 아예 안 하려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명품백 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 서울의 소리에서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을 각 언론사에 제공을 했어요. 네. 이게 물론 그 영상은 그리고 그 취재 방식은 뭐 위법성 논란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된 취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YTN은 어떻게 했냐면 수사와 관련된 뉴스에만 선별적으로 그 해당 영상을 썼다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뭐 디올백 수수 갖고 뭐 공방이 오고 간다. 그때는 그 해당 영상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YTN 보도국에서는 아예 그 영상 쓰지 말아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 명품백 전달한 그 최재형 목사가 그 검찰에 소환돼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요. 예. 그거를 그 인터뷰를 잘라서 녹취 구성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없다. 그럼 그 반론 어디서 해요? 김건희 여사가 반론하면요, 당연히 하죠. 근데 뉴스 하면서 어떻게 100% 반론을 같이 뒤에 붙여서 방송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질의응답할 때 반론 뭐 없잖아요. 반론 다안 붙이잖아요. 의협 사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뭐 의사협회 반론을 뒤에 꼭 붙이나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김건희 보도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멍게 보고 소주 아하. 생각 예. 그 영상도 삭제됐잖아요. 돌발 영상에서. 그렇죠. 돌발 영상에서 뭐 멍게 보고서는 소주 한병 있으면 딱이네라고 그 영상 그 발언이 있고 그게 웃음 포인트잖아요. 그걸 네, 그렇죠. 정색하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돌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아마도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썸네일 지금 나오는데 좋아. 대통령 옆에 저기 소주가 한 병이 있으니까 저 병을 아, 한번 저 예술인데. 없애보라. 저병 없는 썸네일 한번 만들어봐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루 동안 방송이 됐던 저 돌발 영상이 다음날 없어졌어. 인터넷에서 그냥 내려집니다. 비공개로 전환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데스킹 과정에서 아무 문제 문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토록 까다로운 우리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님도 다 오케이한 저 돌발 그토록 영상이었다고요. 지금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이른바 친윤 방송 만든다고 저희가 비판하는 그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대국민은 사과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지금 다 통과된 건데. 그분들도 오케이한 방송인데 그 다음날 인터넷에서 내려진다. 이거는 누군가가 보고 되게 불쾌했고 그래서 YTN에 전화했다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거기다가 지금 대표적인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갑자기 폐지되는데요. 그 고한섭 지부장님 거기서 상도 엄청 많이 받은 아니 프로그램이에요. 이른바 기록이라는. 탐사 보고서 보고서 기록 기록이라고 뭐 미얀마 전쟁 분쟁 지역에도 가고 특히 우리 학교에서 3D 프린터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맞아요, 공해가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암에 걸리는 사례들 추적해서 한국 기자상도 받고 그랬죠. 국내에서 네. 암에 걸리신다고요, 선생님들이? 아, 그렇군요. 그런 굉장히 분위기. 큰 보도였어요, 예. 그게. 근데 웃긴 거는 그 당시에 탐사 보고서 기록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맞아요. 예. 정부를 엄청 비판했다고요. 네. 근데 그때는 YTN 내부에서 정권 비판한다고 너 왜, 니네 왜 그러냐, 그만해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걸 역설적으로 탐사보고서 기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폐지.